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후반전에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보장할 정도의 충분한 노후 자금이 마련되셨나요?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늘어난 인생을 진정한 축복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튼튼하게 마련된 노후 자금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많이 다르죠.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길에 포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후 대비를 한다고 무턱대고 돈을 모으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남들이 하는 얘기에 쏠깃쏠깃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해서는 될 일도 안될 뿐더러 기대하는 효과만큼이나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세상사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좌표를 향해 가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예외일 수 없죠. 방향을 잃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막상 손해지는 것은 몇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하는 노후 자금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그러니까 2018년이 다가올 무렵, 언론이 난리법석을 떨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바로 그 유명한 58년 개띠들이 60세가 돼서 정년을 맞이하는 해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부머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은퇴자가 되어 사회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지도 3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아주 유난스럽게 국민연금이 고갈된 해, 은퇴자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 해, 뭐 세상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소란을 떨었단 말이죠. 올해도 80만 명 넘는 은퇴자들이 발생하고 내년에 은퇴자들 수가 89만 명이 이르게 된다니까 그 은퇴자들의 숫자만큼이나 고민의 크기도 더 커지고 무거워지겠습니다. 그렇게 은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만큼 학계나 시장에서도 노후 소득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자산 활용법에 대한 논의를 쭉 이어왔죠. 그중 하나,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장수 연구센터에서는 은퇴자 노후 소득원을 마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짚어야 될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정리해서 발표했죠. 이 목표들은 노후 자금의 소득원이 갖춰야 될 조건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 테니 분들의 노후 준비가 이대로 잘 되고 있는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노후 자금의 여섯 가지 목표. 그중 첫 번째, 일찍 고갈돼서는 안 된다. 노후 자금은 최소한 우리가 살아 있을 때까지 바닥이 나선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도 이것이고요. 과연 모아놓은 돈이 우리가 사는 날까지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남아있을지, 충분할지, 혹시라도 먼저 떨어져서 궁핍하게 살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그래서 매월 일정하게 월급형으로 현금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무조건 돈을 통장에 넣어둔다고 해서 대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세 개로 삼중 방탄 조끼를 만들어 입어서 월급형 소득이 꼬박꼬박 매달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상품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라면 모두가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연금소득에서 세금을 떼어간다고 말하면서 연금 가입해봐야 별 필요도 없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는 게 상식입니다. 세금 없는 소득이 있다면 그건 탈세인 겁니다. 그러니 연금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들리겠어요. 가난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노후 자금의 여섯 가지 목표 중두 번째, 지속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내라. 소위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멈추지 말고 돈을 버는 게 소득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가정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다른 투자를 하게 될 수도 있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모아둔 자산의 그 인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면 우리가 노후 자금이 일찍 고갈되지는 않을까 했던 첫 번째 고민에서 좀 가벼워질 수도 있죠. 모아둔 자산의 인출을 늦추게 된다면 이자가 늘어날 테니까 추가 수익이 더 생기는 것이고, 나중에는 더 많은 액수로 인출할 수 있게 되겠네. 생활도 더 윤택해집니다. 60살부터 자산 인출을 하는 것보다는 10년을 늦춰서 70살부터 자산을 인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생활이 더 윤택해질 수밖에요. 가난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노후 자금의 6가지 목표 중세 번째, 비상금이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예상치 않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것으로 인해 지출할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형 소득으로는 목돈이 들어가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란 아주 어려워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어야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손해를 보면서 가입해 두었던 금융상품을 뭐 한두 개씩 깨어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불안정한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노후 자금의 6가지 목표. 네 번째, 자산은 계속 굴러가야 한다. 노후에는 꽃감 빼먹듯 모아놓은 자산을 빼먹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금융자산 운영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목돈은, 즉, 아직 인출하지 않은 자산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자산을 불려나갈까 고민해야 하는 거죠.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그분들은 자기 회사의 수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이지 고객을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고객의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들의 수익을 빼먹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되고, 알려면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노후 자금의 6가지 목표. 그중 다섯 번째, 소득 하락에 대비하라.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것이니 만큼 이게 뭐 남에게 의지할 것은 아니죠. 더구나 생활비라는 것은 쓰기 마련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다면 이렇게 가늠해 보는 것이 어림잡는 데 좋을 수 있겠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은퇴 전 생활비의 60% 정도 쓰게 된다. 이렇게 한번 가늠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나온 은퇴 후 적정 생활비가 한 300만 원 나왔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은퇴 이후 남은 기간을 쭉 300만으로 생활할 계획을 잡게 된다면 계획과는 달리 생활은 점점 쪼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죠. 그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은 작년이나 올해나 3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와도 실질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쪼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염두에 두시고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노후 자금의 여섯 가지 목표. 그중에 마지막 여섯 번째, 관리가 쉬워야 한다. 금융 지식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복잡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마치 고난도 최신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뭐 제일인 양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신이 충분히 그 장단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을 결정한 것이라면 위험하기까지 한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자산 운용 방식을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제일이죠. 그러니까 자산을 불리는 영역도 자신이 공부하고 이해한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주식을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구는 경매를 공부해서 집을 살고 파는 거고요.
자기가 이해하는 분야에서 수준에 맞게 투자를 하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죠.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도박판과 똑같이 비교를 합니다.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을 도박이 아닌 투자로 생각하죠. 자산 관리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자신이 핸들링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인출도 처분도 손쉽게 할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하고요. 더구나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감퇴하게 되니까 이를 대비해서라도 관리가 쉬워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없죠, 그쵸? 그냥 열심히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후 자금의 6가지 목표를 한 번에 그것도 동시에 모두 이룰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우리들 자신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이뤄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요롭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